侠开始输出伤害者，但是先输出伤害又被头锤撞起来了， ADC 可能再次被秒了，掉出了一条命，所有的人都在压他的起身。 LB 恐怕活不下来。 6월 13일 질투하는 RNG의 상체를 상대로 진동은 2대0의 가벼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또한 이 경기 로스터 발표 당시 스프링부터 RNG의 감독을 맡던 신 연영모 감독이 아닌 마틴이라는 V5 출신 코치가 처음으로 RNG의 감독직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RNG는 작년 MSI에서 T1을 꺾고 우승한 그 팀이 아닙니다. RNG 이야기입니다. RNG는 언제나 꾸준히 인기팀이었습니다. 팀의 성적이 좋았기도 했지만 RNG에게는 특별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반, 순열팀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물론 RNG에 비중국인이 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RNG의 이미지는 외국인, 특히나 한국 용병에 기대지 않고 월지에 도전하는 중국팀입니다. 덕분에 롤팬들뿐 아니라 중국 내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그 인지도가 펀딩으로 이어져 RNG는 황족의 이미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 RNG라는 회사는 너무 쉽게 굴러왔습니다. 본인들에게 너무도 호의적인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여기저기에서 RNG를 향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RNG가 냈어야 할 돈이 지불되지 않아서 벌어진 소송이었습니다. 의류업체, 식품업체에서 시작해 방송계약과 선수 연봉 및 타구단까지. 순열팀이 이렇게 더러운 이미지라면 투자가 줄어들만도 하겠죠? 실제로 철저하게 본인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일관 중인 RNG 구단주는 꾸준히 부인하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 심심찮게 구단 매각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教练里面 工资最高顶薪的一个教练，你不配。 지난 스프링 결승 BLG의 감독 타베가 옴무를 향해 드러낸 공격적인 트래시 토크입니다. 모두가 웃고 넘어갔지만 감독 개인의 상황을 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옴무가 명실상부 세계 최고행 연봉을 받는 감독이 된 계약은 21년 연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해는 타베가 RNG에서 본인의 능력으로 MSI에 우승한 해입니다. 그런 그에게 RNG는 연봉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새 감독을 앉히며 그를 다시 코치 자리로 내렸습니다. 타베가 다시 RNG의 감독이 된 것은 22년 말 샤오후가 떠나고 민 역시 재계약 소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스프링 초 성적 부진에 대한 총알바지로 경질당하기까지. 뭐 잘해줘서 그리고 12일 타베 대신에 감독을 맡았던 신 연영모 감독이 RNG의 지휘봉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도인비의 휴식에는 RNG의 지분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 도인비가 밝히지 못한 이적 시장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호사가들은 그 소식에 도인비도 얽혀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23년 스프링 시즌 도인비 역시 선수 생활을 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이 포함된 슈퍼팀을 짜놓았다는 게 유력한 설이었지만 22년 연말 이적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RNG 때문에 말이죠. 수많은 소송과 막힌 투자에 해산 소문까지 돌던 RNG가 마지막에서야 내놓은 매물이 바로 도인비와 동일한 포지션 미드라이너 샤오후였습니다. 용병 슬롯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최상위권 실력을 갖춘 RNG 선수들을 마다할 팀이 LPL에 있을까요? 웨이가 풀린다더라, 갈라가 나간다더라, 수많은 소문 끝에 시장에 풀린 것은 샤오후. 그로 인해 수많은 팀과 FA 미드라이너들 역시 뒤늦게 본인들의 플랜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도인비는 이적 시장 마지막의 마지막 날에서야 본인의 휴식 소식을 전했습니다. RNG의 구단주 야오진청 씨는 대외 미디어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법원에서 발부되는 고소 관련 문서들에서만 개인적인 정보들이 공개될 뿐 RNG의 대외적인 소통은 CEO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CEO 장하이펑 씨에 대한 팬들의 민심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샤오후, 밍, 갈라, 타베 모두 올해 RNG를 떠났습니다. 1세트 엔젤, 2세트 탕위엔, 3세트 엔젤의 1대2 어이없는 역전극 역시 그의 작품입니다. 이번에 계약 종료된 감독신 역시 실력을 떠나 팬들과 소통에 힘쓰던 감독이었습니다. 어쩌면 돌려막던 폭탄이 하필이면 이분 차례에 터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책임을 묻기 전에 현실은 지금 보이는 그대로 이렇습니다. 물론 갈라의 계약 조항을 보면 내년도 RNG의 기사회생 플랜이 엿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내년까지 팀이 버텨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현재 RNG를 순열팀의 희망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어졌다는 사실이 뼈아프겠네요. RNG 이야기였습니다.